빈투TV 대놓고 PPL 이번에는 순댓국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인투TV가 선정한 저 인투피셜이죠. 인천 순댓국 탑 5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냉면 못지않게 인천의 어떤 소울푸드 대표하는 음식으로 순댓국을 이렇게 내세워도 결코 손색이 없다. 네. 국밥 한 그릇이면 그렇죠. 세상에 어떤 일도 다 이겨낼 그렇죠. 것 같죠.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보양식을 먹을 때 곁들이는 이 술 한 잔이 네. 이게 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?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렇죠. 네. 순자가 있기 때문에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화 군청 앞에 있어요. 바로 앞에. 군청 앞 바로 앞에. 예. 특징은 순댓국에 선지가 들어가요. 우리 선지 해장국처럼. 선지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예. 거죠. 야. 아니 알갱이처럼 선지가. 아, 알갱이처럼요. 예, 예. 그리고 저렇게 저 순대. 아유. 당면 순대를 줘요. 사실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요. 아 이렇게. 그렇습니까? 예. 순대 좀 더 주세요. 하면서. 저 당면 순대 직접 만드시나 본데? 예. 이렇게 들깨가루 다 입이 다 넣어주시고 간을 좀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먹어보고 나서 먹어야 돼요. 저기 순대 저기 선지가 떠다니잖아요. 저기 예, 저 야, 예, 선지 엄청나네요. 예, 양도 푸짐하고요. 아, 그러니까 저거 그렇죠, 저렇게 초장이에요. 초장, 아 저는 저거 강추예요. 초장, 순대 초장. 전라도 가면 저렇게 주더라고요. 그렇죠. 경상남도는 저기 그 막장 주죠, 막장 쌈장 비슷한 거 주고 경상도는. 아 근데 곱창도 많이 들어있네, 곱창도. 많이 있어요. 아, 이 집 김치 다 직접 담그는 거거든요. 다 이분이 하시는 건데. 사실 저렇게 그냥 밥에다가 김치 흰밥에다가 아이고. 김치만 넣어서 먹어도 저게 이제 맛있는 녀석들의 김준현이 나오면 네. 밥 한 공기에 밥 한 공기를 김치로 일단 먼저 아 저는 이제 한 공기는 못 하고 반 공기는 저렇게 먹고 반 공기는 국에 말아 먹고 하는데 아 반찬 맛있겠네요. 그 뒤에 맛있어요. 손님들 꽉 찼네요. 저분들 군청 직원들 아 저는 공무원들 아 진짜 맛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알려드린 거 따라 이렇게 순댓국 도장 깨기 하시면서 몸보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